김건희 여사님 사주 간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통령 부인이죠. 51세 GT입니다. 임자연 무신월 병신일 대운수 8 정미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을해 무술 대운이요. 병신일 주가 GT 원숭이 달 원숭이 날. 병화 일주는 큰 태양인데 예의가 있어. 은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습니다. 이큰 태양이 신을 가을 재물이 큰 재물이 있는 달에 태어났어. 무신 을인데 식신이 편제를 생하고 있죠. 식신 생제가 되어서 부모님이 큰 사업을 하는 부모님이에요. 아버지는 학계 교육 계통, 어머니는 큰 편제, 큰 재물을 만지는 상업하는 어머니고, 내 남편이 편제니까 큰 재물을 가진 남편, 신자진 수국이 되었어요. 반합이. 그래서 남편이 이런 자수 편관, 편관이 되니까 권력을 가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사주의 조상자리 임자인데 이 홍염이니까 정관 홍염이니까 복록이 있습니다. 인기가 좀 있어. 그래서 예술 계통에 일할 수 있고 격국은 신중의 임수가 연간 할아버지 자리에 투관되었어요. 그 편관격입니다. 직업으로는 복잡한 대인관계, 건축업, 청구업, 조선업 이런 그큰 이런 직업을 굵직굵직한 여성부 사주예요. 연주에 이제 임자, 여기 홍염살이죠. 임수에서 정관이 이제 편관 정관이 간산혼잡 되어 있어요. 편관과 정관이 동주가 된다 하면 요 간산혼잡이야. 그러면 요걸 호색담합니다. 그내 애인이 있고 내 남편이 있는 거야. 정관이 합의되니까 애교 있고 다정하고 일가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큰 권력을 가진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요걸 합을 해주면은 기격이 됩니다. 호색담한데 요게 좀 장기에 능해 간선혼잡은 요게 신자진 수구삼합 편간이 투관되면서 편간 삼합국이 형성된 사주예요. 금이 갈력이 막강한 사주야. 기격이에요. 편간이 칠살인데 식신이 아버지 연간에서 월간에서 식신 제살 해주니까 그게 부귀한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그리고 편재가 강하니까 큰 재물이 내 근력을 성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제왕 관왕에서 사법관 사주입니다. 관록이 막강한 사주야. 이 장관 이상급 사주예요. 그래서 생살 직권을 가질 수 있고 식신이 재성을 성하고 재성이 관성을 성하기 때문에 종쇄격이 돼 있어요. 종쇄격은 식재간으로 형성된 사주예요. 시주는 불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부자 사주예요. 재성 운이 오면 큰 부자야. 용신은 화가 하나니까 목화가 용신이에요. 목화가 나무도 없고 화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목은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색 봄 동쪽 기역기역 쌍기역이 되기를 합니다. 하는 숫자는 27 빨간색 남쪽 여름에 되기를 하고 니은 디을 리을 티것이 되기를 합니다. 목화가 되기를 해요. 풍수는 남쪽 방향 남양집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 저층보다는 고층 제일 꼬뜨기층 햇빛이 많이 드는 층 그런 풍수가 되기를 해요. 그래서 대운이 초년부터 37세 사움이 남방국이도 왔어. 대박하는 거예요. 대박 났고 38세부터 67세까지 임묘진 목이도 왔어. 사주인 목이었는데 목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는 형제 동료예요. 37세까지 형제 동료들이 도와줘서 그게 부귀했고 38세부터 임묘진 어머니 운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67세까지 대박 나요. 68세 신축 대운도 괜찮아. 요 대운은 병신 합수되면서 좀 보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48세부터 57세 계모대운이에요. 계수는 정관입니다. 정관대운은 신약, 신강을 떠나서 다 좋은 거예요. 원래 정관은.
사주에 정관이 있으니까 장성살이죠. 그래서 초년에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을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합니다. 생살 직권을 가져요. 관성이 장성살이니까. 이 사주는 판검사 사주예요. 높은 벼슬을 알수 있어. 지금 48세부터 계수 정관우니까 정직 성실하고 이 사주는 초년에 정관이 있으니까 음성이 명랑하고 애교 있고 다정하고 미인 사주예요. 굉장히 미인이잖아. 이게 이제 재성이 간사를 생각하는 사주니까 미인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수가 강하잖아. 또 사주에 수가 강하고 재성이 간사를 생각하는 사주는 간사를 완성하는 사주는 원래 미인입니다. 미인. 그 정관대운이니까 더 미인이 되는 거예요. 정관대운은 그냥 정직 성실하고 정통 가문이고 정직하게 내 관록이 그 대통령이 되는 운세가 정관대운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진 일주인데 궁합은 김건희 여사님이 편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편재, 이 궁합은 재물이 많이 생기는 궁합입니다. 궁합이 되길래 일지 속궁합은 신자진 수구 삼합 반합이 돼서 되기라고. 어머니 월주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궁합은 신자진 수국 됐어요. 그 궁합이 대기란 궁합입니다. 그럼 서로 간에 물이 많아. 물이 많으면 이제 미인인데 두분다 미인 미남이에요. 정력이 좋아. 물이 많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운물 사주예요. 물이 신자진 수국 삼합 돼가지고 정령적인 미남 사주예요. 김건희 여사는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이게 지 장관 안에 임수가 세 개가 있어요. 시주는 모르는데, 임수가 천간에 투간됐잖아요. 애인이 네 명이야. 남편이 한명 있고. 그래서 이민년에, 이 48세부터 또내 남편이 도와요. 남자가 많아요. 오늘, 원래 이민년은 편간이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자가 많아. 그럼 어떻게 되나? 창부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이민년에 또 남자 관계가 생겨. 남자 문제가 또 생겨. 남자 문제. 아이고. 우리 운도우먼 건이 우먼 건이 우먼 건이 우리 여사님 이민년에 또 남자가 또 남자. 자, 신축년에는 50세는 병신 합소되면서 이그 사모를 잘 씁니다. 의포에 이음이 있고 병굴한 경향이 있었고 잔인하고 색정이 또더 성해. 병신 합수되면서 남자가 돼. 남자가 또 들어와서 11월달 12월달 남자가 계속 들어오잖아. 겨울에 항상 11월달 12월달 남자 문제가 생겨. 창부 자 2월달 원래 이민년은 편간편인이에요. 역마야 이동수가 있어. 원래는 외국을 편경해야 돼. 그 사주에 편재가 있잖아. 외국. 편재는 외국입니다. 타향에 출세해. 이 사주는 외국에 많이 간다니까. 무역업하고. 금융업, 무역업. 이런 걸 하거든요.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주예요. 사업가 사주야. 부모가 큰 사업하고. 항상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타향에 출세하는 사주예요. 자,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사람들 조남옥 회장 그리고 뭐야 그 안혜욱 아버지 같은 분들 때문에 이제 약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민년은 외국에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2월달부터 2월달 6만대 이동수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편재가 있으니까 대박 나 원래 또 남자가 도와요. 남자 하가 어머니가 도우니까 여기 이제 간인 산생 되죠. 그래서 원래 대기를 하다. 남자 문제가 2월달 또 생깁니다. 주울리도 아닌데 주울리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열린 공간에서 또 터졌잖아. 양재혜택이. 하여튼간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다. 자, 3월달. 항상 이 사주는 봄, 여름에 대기랍니다. 2월달 괜찮아요. 어머니가 도우니까. 이 사주는 어머니나 형제 덕이 있는 사주예요. 항상 어머니나
행정한 도움을 받아야 되네. 목화가 용신이니까. 목은 어머니, 하는 내 행정한 동료, 친구. 그 봄, 여름에 되길래.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또 종세가 돼가지고 8, 9, 10월 달 재물이 오고 11월 달, 12월 달또 남자 문제가 생겨. 갈록은 좋아도 항상 11월 달, 12월 달. 창녀, 창녀, 장부, 장부, 줄리, 줄리, 줄리. 그렇게 됩니다. 사주는 크게 부귀한 사주 팔자입니다. 대운이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57세까지 대발 났다. 정관, 정인이요. 명리 이익이 많아. 얼굴이 더 미인이 되고. 그런데, 뭐야. 뭐야, 이거, 문진살이네. 자, 53세부터, 문진이네, 문진. 다툼이 있네, 내 남편하고. 원래 인신충 다정다감한데 내 남편은 극합니다. 영마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운이 좋으니까. 나쁜 건 없어요. 다정다감해. 괜찮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58세 이민년에 인신충 때리고 편간 편인이요. 목화가 되기는 목돔을 67세까지 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한분 모시는 분 김혜경 여사님 또 사주 보겠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이두 분이 궁합은 괜찮아. 그 부상 두분 우리 그 김건희 여사님은 병신일주고 김혜경 여사님은 병자죠. 신자진 수국 뭐 속궁합 서수궁합은 신자진 수국 삼합대 되긴 하네. 짝짝 맞네. 그런데 이제 병화 병화잖아요. 이거는 비견궁합이야. 이별 수가 있어요. 이별 수. 근데 요거 같은 일을 하면은 괜찮아. 딱 좋은 궁합. 이네 분이 궁합이 되길 해요. 하여튼 멋진 궁합이에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 궁합은 안 좋아. 을루잖아 이재명이. 그러면 정인 상관 궁합은 정신적인 궁합밖에 안 돼요. 그 속궁합도 자유파야. 그러면 이거는 애정이 연속하지 못해. 서로 간에 혐오합니다. 혐오. 파, 자유파. 파는 상호관계가 연속하기는 하나, 항상 응원하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서 이별하기도 힘든 관계에 빠진다. 이러지도 못하고 주기도 살림 못하고 괴로기 괴로. 만나면 그냥 안 돼. 썩썩 안 돼. 이것도 좌우충이잖아요. 일신이 불완전한 사주가. 자유파, 일신이 고립되고, 갑방 서는 사주예요. 떨어지지도 못하고, 붙어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줄이고, 골머리 아파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 사주입니다. 57세, 병우연에 정유월에, 병자일에, 신묘시예요. 대운수가 인대, 병신, 을미, 갑오, 계사, 임진, 신묘, 경인, 기초, 무자, 정해 대운입니다. 병자일주가 말띠에 닭달에 진할에 토기시예요. 이 사주가 뭐 묘시라 하더라고. 좌우모유 도화가 다 있어. 이거 사주에 내 사주에 좌우모유 도화가 다 있다면 예술로 성공합니다. 그 음대 나왔잖아. 예술가 사주예요. 그 예술로 이름을 날리는데 주색이 망합니다. 색정으로 망해. 이 섹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인신사회는 박정희 대통령 사주인데 이 역마성이잖아. 이거는 좋아요. 이거 제왕격 사주야. 진술충미는 이거 학예살이 다 있잖아. 이것도 대통령 사주예요. 김영삼 대통령 사주. 좌우모유는 이거는 이제 연예인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가 뭐 장동건, 김태희, 송혜교, 이 도화살이 다 많아요. 이 사주는 배우 사주예요. 배우. 사주를 보겠습니다. 병자 일주 병화는 큰 태양이야. 예의가 있어. 그래, 말을 잘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사주에 화가 하나, 둘, 셋, 네 개야. 신약하지는 않아. 묘시야. 신강 사주야. 그러면 이게 재간이 용신이에요. 금이나 물. 근데 이게 유월에 태어나서 정재격입니다. 시간에 정재가 통한됐으니까. 성질이 조급하지만 이 사람 좌수성가합니다. 알뜰내 상업을 하는 사주인데 본인은 독실당정하고 인망이 있고 검소하고 저축을 잘하고 이거는 그 은행에서 좋아합니다. 은행에서, 은행에서. 병수 합수가 돼 있어. 이 사주는 그냥 섹스 없이는 못 사는 사주. 이 장기를 잘 씁니다. 병신 합수 사주인데
남자 없이 잠못 자요. 그러니 지금 뭐 홀로몬 그래 섹스하고 또 홀로몬 약 사오라고 남자 수염 비서인데 팬티 사돌라고 정육제 사돌라고 뭐 조개 이쁜이 좋아지는 약 사오라고 사주가 그냥 꽃뱀 사주예요 꽃뱀. 어포에 염이 있으나 병굴한 경향이 있고 성기는 잔인하고 색을 좋아한다. 병화 입주자는 근태양. 지혜는 남보다 뛰어나나 산모를 잘 쓰고 예의가 문란하다. 신축년에 그냥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신축년에 병신 합수 자축합 남자고 도왔잖아. 수가 합태 남자를 만나잖아요. 수인비서 뭐 변모씨 만나갖고 붙었겠지. 자, 신축년에는 재물이 도왔어요. 이사주는 자유파가 되니까 변동이 많고 일신이 고립돼서 좌우충 일신이 불안정하고 내 남편을 축 때립니다. 자유무예지형이 돼 있어. 불쾌감이 있어요. 근데 이 정관의 병자일주는 미인이에요, 미인. 이사주 미인인데, 을지가 정제되는데 도실당정을 알뜰한 사주예요. 상업을 하는 사주인데, 시어머니하고 의기충돌이 안 됩니다. 말년에 가면서 직업상 가실이 있어요. 시지가 도와고 월지가 도와야 내 자체가 도와야 이 사주는 원래 이제 재물에 대한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사주예요. 궁극 정제가 됐어. 급제 정제 정유월인데 초에는 뭐 비견급제니까 이 사주는 부부가 불화합니다. 이 사주 자체가 부부가 화합지 못해. 차년대 초년 운세는 이제 뭐 금이나 물이 되긴 하니까 신강사주에 자식성이 없어요. 식신상관이 이 사주가 미인사주인데 자식이 없어 사주 안에. 그래서 지장간 안에 있는데 대운은 뭐 초년에 목화운이 왔죠. 사주는 뭐 가을에 태어나도 신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크게 신강도 중화가 됐는데. 뭐 시력이 좋으니까 쇠나 물이 용신을 쓸수 있습니다. 재성과 관성을. 그래서 이제 금이 용신이면 숫자는 49, 흰색, 가을, 서쪽, 시옷지어, 쌍지옷이 되기를 하고, 물은 숫자는 16, 금정색, 북쪽, 겨울, 미음비읍이 되길래요. 그래서 뭐 정관, 정제, 정인, 재색 겸비한 사주, 정형적인 미인 사주야. 본인은 어진 남편을 만나요. 도화살 남편이 저거야. 바람둥이야, 이 사주는. 그리고 그이 사주는 초인의 부부가 합지 못해요. 사주 자체가. 갑방수입니다. TV 나오면 다 거짓말이에요. 사주 자체가 갑방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부부가 불목해요. 세수가 안 돼. 그리고 뭐 사주 자체가 일신은 불안전하고 그런데 요게 부모 자리가 굉장히 안 좋아. 그런데 여기 공망이 신유 공망이 딱 됐다니까. 그러면서 이게 원래는 꽃뱀 사주거든요. 말년에 가면서 또이 도화가 놓으시면은 직업상 가실이 있고 지금 대운이 61세까지 직업상 가실이 있어. 도화 대운이야. 옷을 매일 벗는다니까 이 사주가 61세까지. 말년에는 그냥 매일 옷 벗고 살아요. 도하고 목욕이니까. 그럼 말년에 가면서 더 이제 추세가 심해지고 61세까지 그 추세가 산다고 보면 돼. 뭐좀 허세가거든 사주 자체가. 좌우모유가 다 있다면 그냥 색종으로 파갑니다. 색종으로 지방 망한다고 보면 돼. 근데 이게 모호하게 공망이 딱 됐어. 공망. 도화 자체가 그래서 여기 전화위복됩니다. 도화가 공만되면 오히려 기래요. 모호하게 좋아졌어. 나쁜 것이 꽃뱀이 모호하게 전화위복된다니까. 그리고 여기 또충딱 때려서 더 좋아지는 겁니다. 사주 희한하게 좋아졌어요. 모호하다니까 요 사주가. 안 그럼 대통령 그 영부인 후보가 안 됩니다. 이재명이가. 그 요는 이재명이도 좌우모유가 다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요 추세계 망하는 파가는 사주인데
요게 김혜경 사주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 사주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도와지만은 이것이 좀 나아질 수 있다. 대운은 이제 초년에 뭐 하운이 와 있어요. 목하운인데 실은 이 사주가 가을에 이제 뭐 병신 합수되고 이래서 뭐 크게 심각하지는 심강하지는 않아요. 약간은 전체적으로 이제 화가 좀 강하니까 오히려 금수가 되긴 한 사주인데 초년에 31세까지는 어려웠을 겁니다. 32세부터 좋아지는 사주예요. 30 중화가 된 사주인데 그래도 금수가 용신이에요. 목화가 용신 아니야 이 사주. 세나 물이 용신이에요. 간상학적으로 봤을 때. 간상학적으로 시력이 좋으니까 목화가 강한 거야. 그리고 오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강사주예요. 신강. 신약으로도 병신 합소가 돼야 신약으로도 볼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강사주예요. 초년에 또 41세까지 뭐 전체적으로 31세까지 목화운이 도왔어요. 그래서 초년에는 안 좋아. 그런데 32세부터 정관운이 도오면서 대박난다. 그래서 대박나고 42세 임진대운 또 편간 갈록이 막강하고 남편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32세부터. 자, 52세 신묘대운인데 61세까지 여기 병신 합수됩니다. 남자 인연이 있다니까 전물운이에요. 정제운이니까 더 색정이 강해져. 52세부터 61세까지 분명히 섹스에 관한 스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대운은 지망을 좀 성취하기 어렵고 시어머니하고 의경 충돌이 있다. 이런 운인데 지금은 도화대운이다. 57세부터 62세까지 그냥 매일 그냥 섹스한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중년에는 잔머리를 잘 써서 남자운이 와요. 병신 합수 자축 합되면서 천을이긴이 있어요. 이 사주에 유가 천을이긴인데 공망이 됐잖아. 공망충 때리면서 오히려 길어졌다. 신이 항상 전무를 보는 신이 도와줘요. 도와준다. 모호하게 이게 나쁜 것이 전화위복된 사주예요. 자식 자리가 신묘 심에는 이 사주는 굉장히 대기를 합니다. 신묘시 아니고는 이 사주는 그냥 꽃뱀으로 꽃뱀 돼갖고 그냥 망하는 사주야. 묘심에는 이 사주는 대박 나요. 대박 난다. 그리고 이제 사주는 이제 원래 이민년은 편간 편인이에요. 외국을 평역해야 돼. 근데 사주 편제가 없잖아. 외국을 평역하지 않으면 밑바닥밖에 안 돼요. 57세 운세는. 원래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밑바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그냥 적어대는 거예요. 꽃뱀. 58세 계모에는 정관 정인이에요. 58세 대박 납니다. 내년에는 좋아요. 원래는 안 돼. 원래 영만대 이동 수 있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래는 창녀촌에 가나. 그리고 내년에 대기를 합니다. 정관 정인이니까 명리 이익이 많아요. 도와해요. 내년에 인기가 더 많아요. 내년에 직업상 가실 있고 맨날 내년에 옷 벗어요. 도와 목욕 도와야 더 바람 피워요. 자, 59세 갑진을은 편인 식신이에요. 밥그릇해졌어요. 신자진 수구 삼맛돈에서 좋아지네. 60세. 그리고 이 61세까지는 바람을 피웁니다. 하여튼 세서 석건들이 나올 거예요. 직업상 가시고 좋지는 않아요. 어머니거든. 자, 62세부터 큰 재물이 도와요. 62세부터 괜찮으십니다. 자, 이 사주는 뭐 그대로 그냥 예술가 사주예요. 그래서 크게 인기가 있고 뭐 예술로서 이름을 날리면 그냥 주식에 망할 수도 있는데
61세부터 좋아집니다. 61세까지는 주식에 망합니다. 원래 그냥 밑바닥으로 갈수 있고, 2월달은 뭐, 여러 가지 남자 운이 도왔어요. 남자 운. 그래서 뭐, 홀로몬약, 그 수행비사하고 붙었겠지. 그리고 뭐, 팬티 사오라고 이런 일. 자, 2월달부터 이동합니다. 어디로, 밑바닥으로 가요, 밑바닥. 꽃뱀 소리를 들어요, 2월달. 3월달 좀 괜찮아. 근데 3월달에 또 이런 섹스 문제가 생깁니다. 자, 2월달 남자가 애인이 도와요, 애인. 애인하고 어디 가겠네, 2월달. 그 수행비사하고 어디 가겠네. 수행비사하고 뭐, 하러 가겠네. 자, 그리고 3월달, 정간, 3월달 남편이 도웁니다. 남자가 도와주고, 3월달에 자유파, 불쾌감이 있고, 자, 3월달에는 정관정인, 도화달이요. 그냥 직업사 강하실 있어. 또 바람 피우다가, 또 스캔들 나와요. 4월달 되면 좀 괜찮아집니다. 여름에 그렇고, 그래, 뭐, 가을에 항상 재물이 생기고, 여름에 친구도, 이사주는, 가을, 겨울이 좀 좋은데, 겨울에 또 남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밑바닥으로 간다. 그래서 이사주는 이제 뭐 화가 강하니까 북쪽 창문이 좋고 적층이 좋고 햇빛 시력이 좋으면은 그 안경을 안 쓰면 시력이 나쁘면은 목화가 길한데 시력이 좋으면은 그냥 그 북쪽 햇빛이 안 되는 그런 풍수가 좋고 뭐 잠자리 방향을 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님 밤에 뭐 남서쪽이 좋은데 반환살 방향은 그 피해야 할 잠자리 가르쳐 드릴게요. 반환살 방향은 남서쪽이죠. 그 말띠니까 임혜정 이재명 후보하고는 궁합이 안 좋아요. 그냥 갑방선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이별 안 하면 다행이에요. 정신적 궁합이니까 자유파 되고 그냥 이별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붙어 있지도 못해요. 그냥 좌우충돌하고 갑방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6세 제비하고 꽃뱀하고 잘 만났지만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남서쪽으로. 그래서 동쪽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동쪽으로 주무시면 좋아요. 여사님 김혜기 여사 그리고 우리 원더우먼 김건희 여사님은 원래 이제 그 72년생은 밤에 주무실 때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북동쪽. 북동쪽이 해두국 방향이 안 좋아요. 잠이 안 와요. 시끄러워, 북동쪽은. 그리고 지띠니까, 북동쪽이 반환살 방향이라고, 방향이라 해도, 72년생은 북동쪽으로 자면 머리가 아파요. 북동쪽을 피하고,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기를 합니다. 두분다뭐 사주가 굉장히 한 분은 뭐 그냥 바람둥이고 막 맨날 섹스하고 살고 한 분은 그냥 남자 숲에서 살아요. 김건희 여사님은 평생을 남자 숲에서 사니까 그래 하시고 부귀한 사주팔자하고 김건희 여사님은 청와대에 원래 들어갑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분다 크게 부귀한 사주팔자입니다.